느낌 나죠? 아. 움직이는 거. 네. 처음에는 이게 안 돌아왔다고요.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심부건 자꾸 하고 난다면은 발뛰게 느껴지죠. 아. 이게 돌아온 거예요. 그러니까 애기들이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경우 일주일 안에 한 서너 번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간 가는 경우도 많아.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안 좋은 경우, 그런 경우 오래 가고, 예를 들어 뭐 약간 전담 그러다가 금방 끝나고, 치실처럼 운동 기능 형태 다 날아가서 필요를 못한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그때는 이게 들어가지고 했을 때도 안 돌아서 질질 끄었는데, 이제 그것도 필요 없고, 혼자 잘 먹고,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요. 이렇게 넣는 거는 신장 반사라고 하는데, 이렇게 딱 넣으면 순간적으로 힘이 빠졌다가 힘이 탁 들어가요. 이제 반사라는 기전을 사용해가지고, 이제 제압을 시켜주는 테크닉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, 신장 반사의 특종이고, 요거는 이제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그런 경우 잡아주고 이렇게 해줘서 하면 이제 딱 내릴 때 분명히 힘이 빠졌다가 순간적으로 힘이 이제 다시 오르. 자, 이게 정상 보행이 되겠죠? 거꾸로 할 때 어떤 애들 처음에 하면은 이상해가지고 다리에 힘 줘가지고 이 운동을 못한 애기들도 있어요. 오른 다리도 한 2주 전만 해도 거의 못 썼거든요. 근데 어제 오늘 보니까 애기가 이제 조금씩 네, 스스로 자발적 움직임이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2월 말까지만 바짝 하면 예, 오른쪽 다리도 돌아와서 그냥 집에 건강하게 퇴원할 것 같아요.